초정발효 예능 토크쇼 비밀 없는 비밀 회담. 네, 유리천장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10년째 꼴찌를 못 면하고 있어요. 섭섭합니다. 저희 비닐회담 같은 경우에는 네. 유리천장을 부술 만큼 남녀 평등이 딱 잘 돼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성평등 상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곳에서 우리 청락 씨가 네.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네. 아주 용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네. 유리천장 지수는 꼴찌일지라도 그야말로 비닐하우스 천장 지수는 뚫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 달려온 이곳 외로운 도시를 나는 끌어안았지.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나.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 박영진, 이장 외도 좀 잘해라! 나는 내 가이구가 아니다!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일시대야. 자, 우리 네 분의 여성 멋진 이장님들을 모셨는데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만 이장님, 어떤 농사 짓고 계십니까? 계약 재배로 짝짓콩을 지금 하고 있고 마늘 조금 하고 변농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조금 많이. 조금 많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은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한 농급 요 정도 아닙니다. 엄청 많고요. 우리 고성 이장님 어떠세요? 감. 대봉감은 좀 많습니다. 어, 그리고요? 그 뭐 논농사도 좀 짓고 그 밭에 밭농사 콩, 뭐 배추도 하고 마늘도 좀 심고 예. 골고루 합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가 접혔어요. 안 하는 걸 찾는 게 더 빠른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동 이장님 어떤 농사 지으세요? 저는 우리 마을 특산물이 매실, 아. 그다음에 고사리, 아. 그다음에 부업으로 펜션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분들 다 조그만하다고 하지만 부업이... 지금 이제 펜션까지 나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 합천 이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는 나락 농사하고 양파하고 마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점잖게 시작을 했지만 네. 이 얘기가 나오면 점잖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마을 자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 자랑 좀 해주시죠. 어떤 마을입니까? 네, 저희 마을은 지리산 끝자락인 구제봉을 두고 앞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어허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지리산 둘레길 12번 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엄마 품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군수님 아니시죠? 네, 군수님 아닙니다. 군청 홍보 담당.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만 자랑도 좀 해주세요. 어떤 마을입니까? 우리 마을은 예. 그 하만 마리산 고궁문이 인근에 있어가지고 예. 올해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왔습니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합천 자랑 좀 해주십시오. 어떤 마을입니까? 네, 합천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해인사가 있고 예. 그리고 운석 충돌구라 해가지고 옛날에 별이 떨어진 자리가 돼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대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맑고 환각물이 있고
사람들도 정도 많고 희망이 있는 그런 하천군입니다. 야, 사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네. 저희가 낳은 이종철 이장님이 굉장히 네. 유명하셨는데 네. 아시는 사이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 적중면에 다른 그 부락의 이장님 하시다가 예. 지금은 저기 가 계십니다. 예, 멀리 가신 건 아니고 군 일을 아예 하러 가셨어요. 네, 네, 네. 잘 지내시죠? 계시지요? 어째 잘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 예. 사람들이 그 가위치 아저씨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아직도 내 마음 우리 힘으로 만들었어. 아, 우리 고성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고성 마음 성전은 예. 마음을 선비의 고장이라 합니다. 네. 저는 말씀을 근데, 들으면서 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 고성 사람이잖아요. 아니, 저희 마을 저희 집에서 5분 걸립니다. 아, 그럼 아는 분이십니까? 아, 저 이제 알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5분밖에 안 되는데 도시도 아니고 어찌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장님? 동선은 짧지만은 예. 이동이 시월이다 보니까 차로 이동하잖아요. 아~ 그래서 혹시 이 친구의 소문은 좀 들으셨었는지 어떻게 소문이 나 있나요? 누구 아들이 나오더라. 누구 아들입니까? 제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탱모 아들이 나오더라. 탱모 아드님. 아, 이 정도면은 양반이십니다. 네. 이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나가시다가 탱 어르신들이 아니 경기 타고 아, 여기서 새끼는 네, 아들을 네, 귀엽게 아니, 부르시는 네. 말씀이십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불려요. 이거리 완전 난리야. 사람들 사이는 남이야. 함께하는 매 순간이 like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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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mb. 아니 사실 청록 씨 우리가 그쵸. 여성 이장님이 많은지 잘 몰랐어요 저는. 아,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이장님은. 사실 어릴 때는 남자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좀 그랬어요. 네, 오토바이 타시고 트럭 타시고 다니시니까. 힘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농촌 사회는 더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이장이 되셨는지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예,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간혈인 하동 이장님. 어째 아, 이장이 되셨습니까? 저는 시골에 원래 귀농 귀촌할 때 또 사무장. 부녀회장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해봐라 해봐라 해서 아니 그러면은 고인돌도 아니고 올라온 돌이신 귀농하신 분이 이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동읍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장이 되었습니다. 와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근데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이유가 와. 있다면? 시골에 많이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아 이장이 되면 더 빨리 적응할 네, 수 있을 네, 것이다. 네, 네, 네. 저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듯 했는데 제 마음에는 하고 싶었던 그게 있었던가 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한 표 차이로 됐습니다. 어머! 네, 한 표 차이로 이장이 돼가지고 박빙이었네요, 예, 선거가. 예, 예. 그럼 선거운동도 합니까? 네네, 선거운동도 합니다. 어떻게? 며칠 동안의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밤이든 낮이든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집집마다 후보 공약을 이야기하고 네. 예, 그래가지고 표를 얻는 거죠. 그때 내세운 공약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기억납니다, 지금. 엄청난 뭔가 구체적이지만 굉장히 두루뭉술한 네,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뭔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벌써 4년 차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4년 하셨으면 몇 년 정도 하시겠습니까? 더 하고 싶으세요? 저를 밀어주신다면 하겠지만 또 뒤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또 그분한테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만약에 그 뒤 후보가 내가 보기에 네. 좀 별로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해야지. 뭔가 합쳐는 파이팅이 있네요. 예, 느껴집니다. 예, 우리 고성 이장님. 아, 14년도에 와서 남편이 15년도부터 했습니다. 귀농하셨어요? 네, 귀농. 아~ 예, 예. 남편이 뭐 하면은 저보고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떠밀려 가지고. 예.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뭐 집안 가업도 아니고 그렇죠. 남편이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되는. 그래서 좀 우여곡절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드셨어요? 아유 그런 것까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런 거 얘기하려고 나오는데요. 여기가. 주변에서 혹시 또 부부끼리 다 하나 이런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하다 보니까 더 좀 호응도 좋고 다행입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하만 이장님 어떠십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예 2010년도에 진심대 귀농을 해서 그거 저보고 뭐 부녀회장 한번 맡아봐라 이러더라고. 아 처음에? 예.
군 회장을 하니까 좀 하더라. 근데 눈여겨봤던가 봐요. 예. 어르신들이 이장 요즘 뭐 이장들도 이렇게 여성 이장도 나가니까 한번 어떨까? 아니 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참석 한번 해봐라고 나보고 총회 때 처음이니까 해봐라. 총회 때 예. 참석만 일단 해봐라 이랬더만은 아니 그냥 선거도 필요 없이 하십니까? 아 저 앉아 있는 분 회장이 그냥 이장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 정도면은 거의 그래 만장 일치로 애가 박수로서 막 그냥 아시가 저는 이렇게 된 거네요. 박수 치면 끝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어온 게 지금 몇 년이시죠? 8년. 아니 8년간 박수로 떠나지 못하는 이 자리. 아 근데 우리 청라 씨 우리가 이제 그 귀촌 귀농 특집도 해봤지만 귀농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귀촌에서 오히려 또 적응 못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세 분이나 귀촌을 해서 이장 자리까지 맡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시골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뭐 요 우리 살아온 사람이 해야지 이거보다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그런 위치를 줘야 마을이 잘 돌아간다는 걸 압니다. 네. 저희 마을은 예외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7, 기존 마을 분이 3이에요. 7대 3으로 비율이 돼 있어요. 아, 지금. 네, 근데 옛날에는 텃세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즘 생각에 들어오신 분들의 갈등이 사실은 더 그게 새로운 텃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아, 우리 시골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시골 생활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 나는 그냥 내 혼자 살고 싶다. 소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방해하지 마 이런 분들이 있네요. 그 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매달 원례를 해요. 반상회처럼요? 예, 원례를 합니다. 그러면 결산 보고도 할 겸 이렇게 뭐 전달 상의도 있을 겸 이래가지고 25일쯤 되면 저녁에 회의 소집을 해요. 근데 그 우리 조금 협조 안 하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 하는데 그 중에 조금 있죠. 아 지금 벌써 이장님 눈에 몇 명이 불과 스쳐져. 그 얼굴이 스쳐 지나간 게 느껴졌어요. 네, 아, 예. 아, 있습니다. 있는데 진상이 있지만 전문 용어 네. 네, 예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게 하든 가에. 아, 꽃길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예, 제 팀에 그러면 하단을 만들고 일이 많죠. 관리를 좀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예. 하는데 어르신들은 하는데 어느 한 젊은 주민분께서 예, 주민분이 가면 걸어가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런 한마디 없이 그냥 쌩하니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 게 지나가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막 좀 안 좋은데 욕을 하시죠. 저거 말이야 예. 우리 집게 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예. 근데 놀러 갈 때는 참석을 하고. 예, 그렇게 협조 안 해주는 분도 예. 있네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남자 회장님이 가서 욕을 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좀 드시겠어요. 조금 내놓은 사람이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찔리시는 분들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앉아서 보시면서 누구라고 딱 지칭을 하시겠죠. 네 아이가. 네 얘기 한다, 네 얘기 이 자기. 아니, 저희 말에는 특별한 진상 뭐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네. 근데 뭐 제가 먼저 뭐 접하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는 왜 넣나. 그리고 뭐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가면 반듯반듯하게 뭐 아스팔트 아스콘 그 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오히려 민원을 더 제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해라. 여사가 이장이라서 힘이 없어서 도로 포장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니까 그걸 이장이 포장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이장이 그럼 붙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장이 힘이 없으니까 가서 일을 못 따온다 이 말씀이죠. 근데 좀 기분 나쁘셨겠어요. 좀 습하죠. 사실은 이렇게 민원도 들어야 되고 협조 안 하시는 분들 마음도 챙겨야 되고 너무너무 바쁘신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진짜? 지금 겨울철이라서 사실은 겨울철에 제가 더 바빠요. 왜요? 법도 아닌 법을 아십니까? 그 아구말림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이장을 해. 자투콩 계약 재배해. 뭐 논농사 조금 해. 부인이야. 아구를 말린다고 해? 아구. 오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오빠도 도와줍니까? 아구말이야. 논한기지만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냥 바쁜데 예.
그 저는 그 농사 짓는 게 집하고 같이 이렇게 주위에 다 있습니다. 네. 다 있다 보니까 일하다가도 그러면은 어르신들 뭐 뭐가 공장 뭐가 필요하다. 아 예, 알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하시고 그냥 갑니다. 야, 장하신고 가고 옷 입고 뭐 이렇게 그 뭐 세수하고 할 여가 없어요. 대충 이래. 전혀 안 씻으십니까? 아, 씻죠. 하는데 머리하고 이제 뭐 엉망이 때나 모자 한 개 딱 뒤집어 쓰고. 아, 예. 보통 이장님들은 네. 농약 모자, 네. 새마을 모자 이런 거 쓰시던데. 우리 아, 새마을 모자는 안 쓰죠. 바른 건 안 쓰고. 아, 이유가 있나요? 안 쓰시는 이유가? 아, 그거 없어요, 우리 집이. 아, 예. 그럼 어떤 모자? 아, 집에 제한테 맞는 모자가 있어요. 예쁜 거. 비싼 메이커 모자. 그런 게 있는 걸로. 한 손으로는 아구 말리고 한 손으로는 전화 밀어 받아내고. 저는 사실 공무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 저는 9시 전에 씻고 준비 다 해놓고 면사무소나 농협이 문을 열고 어떤 연락을 하면 저는 항상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연자 씨 노래 10분 내로처럼 저는 대기조로 대기조로 앉아 있습니다. 자, 공약 노래 10분 내로. 예, 10분 내로 딱 뛰어나갈 준비 다 하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이장님들끼리 이야기하기를 10급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무원은 9급까지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10급 팬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시급, 시급한다. 기신범을 어우 시급했다. 우리는 이장들은 시급 공무원이다. 뭐 일이든지 해야 되고, 예, 예 막 쉴 틈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예. 해야 되고 시급하겠네. 예, 시급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뭔가 해학이 담겨 있는 별명입니다. 네, 네. 시급 공무원, 예. 저는 사실 도시에서 살다 와서 좀 늦점이 많은데 모닝콜로 시작됩니다. 할머니들이 6시만 딱 되면. 이장 일났나 이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을 하세요. 그러면 아 우리 집에 어제 고양이가 안 들어왔다. 고양이 한번 방송해도 이렇게 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 하루 이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람이 아니라 어머님 전화로 전화이 모닝콜로 시작합니다. 근데 한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고양이를 찾아줬습니까? 예, 고양이 이제 자진으로 들어왔다. 아, 예. 아 잠깐 마시러 나간 거였는데 아~ 어머니가 못 참으셨네요. 예. 그럼 진짜 시급 공무원인데. 아니 근데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장 업무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발생하는 대로 소소한 거 어디까지 하십니까? 그 집에 무엇까지? 하나만 예를 들자면 TV가 안 나와서 그럼 AS 센터에 전화해야죠. 아니요 단순한 거 이제 세트박스 한번 껐다가 하나 뺐다가 넣는 거 그거는 다 엄마 전문이야. 세트박스 한번 껐다가 이거 전원인데 근데 예. 저 결의별로 저 어제 됐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사는 그건 그리고 보일러 안 냈대. 그거 왜 고칩니까? 그걸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가르쳐 주세요. 그냥 손으로 가서 그 저 안에 콘루 거기에서 조금 조절하면 다이로 조절하고 버튼 몇 개 누르면 다 조절됩니다. 버튼 몇 개 누르면? 말씀은 엄청 쉽게 하는데 저희도 못해요. 나 얼마 전에 고장나서 밖에 있었어. 우리 신랑 못 고쳐가지고 이장님한테 전화할걸. 아니 그러면 이장님은 정말 소소한 업무 어디까지 들어가세요? 아 소소한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는 다 이렇게 이장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까지도 약간 좀 아니 그거는 그 말 공동체가 아니지. 아. 그거는 가정사. 아 이거 개인적. 가정사 개인적. 그럼 마을 공동체는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 말고 이제 편찮으신 분도 좀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장 커피 포터가 좀 필요한데 한 개 사다 줄 수가 있나? 해관 거 있는 거 참 좋던데 그 한 개 좀 사다 줄 수 있나? 그걸로 사오라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또 써보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사다 드려. 이건 대리 쇼핑까지도 해주신다. 그럼 고장 난 거 뭐까지 고쳐보셨어요? 고장 난 거는 그 CCTV가 뭐 잘 안 됩니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CCTV를 어떻게 고쳐? 제가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수리하시는 분을 이제 부르지. 웬만하면 하시네요. 웬만하면 뭐 하고 뭐 TV가 이래 오다가 안 도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플러그가 접촉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늘어져가지고 코드가 빠져 있는데 아. 동창은 그게 안 된다. 그 좀 해주라. 뭐시
아니 고쳐 따닥에 이야기를 하라고 딱 이러면 엄마 야 봐라 동장 오면 저기 다 됐잖아. 다음엔 자동차가 안 된다. 자동차 너무 차. 자동차 시동 안 걸려서 가봤습니다. 아, 배터리 반전이더라고요. 반전. 맥가이버 특집입니까 오늘? 나는 맥가이버가 아니다. 전화를 하루에 몇 통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 저는 월요일날 많이 와요. 아, 요일이 있네. 내가 일요일날 바쁘다고 생각하시니까 월요일 되면 전화가 진짜 많이. 펜션 때문에 이제 바쁘다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 참고 계시다가 월요일 제일 많이 옵니다. 월요일 민원이 빗발치고요. 네, 네. 자, 우리 고성 이장님. 요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통 받았습니다. 아, 이미 오늘 들어오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세 가지 민원을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해결했습니다. 아, 벌써요? 아 근데 그 아까 저희 작가님이 옆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어느 집 무덤 얘기 때문에 오전에 전화가 오셨다. 아까 예 어떤 무덤... 얘기입니까? 객실에 계시는 분이 찾아왔는데 무덤을 찾나 봐요. 깊은 내용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고상아 저기 음달에 우리 밭 있는데 그 경찰 아저씨 집 짓는데 그 맞은편에 산소가 두 개 있는데 그 누 산소. 그랬어요. 아니, 무덤 똑똑똑 누구세요? 할 수도 없고. 누가 계시는 겨? 네. 노인의 회장님이나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봐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해가리 나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결 났습니다. 아, 실제로 그 이 무덤이 누구 것이냐 이런 전화 이전에도 좀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요, 처음이에요. 아, 이번 민원은 처음이에요? 아, 그렇게 있었으면 제가 대충 조사라도 해놨을 텐데, 인근에. 아, 이제 조사하시겠네요. 네. 저 무덤은 누구요? 저 무덤은 누구요? 근데 무덤이 진짜 저 시골에 살잖아요. 예. 벌초를 하러 가서도 내가 여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다른 무덤 벌초하고 오고 그런 일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네. 아직도 할아버지 무덤이 공원묘지인데 네. 자꾸 다른 데 가십니다. 아버지 두 부락 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다 이렇게 비속범 아니에요. 아, 이런 정말 이런 네. 사연까지 해결을 하셔야 되는군요. 최근에 많이 받은 거는 제가 사실 커피 바리스타 이제 자격증 있다 보니까 봉사로 나가요 하루 종일. 그렇죠, 전화 못 받죠. 들어옵니다. 아니 그때 또 민원이 생겨서 전화가 와. 네. 가스통이 두 개가 다 비었어. 아. 가스를 이어야 돼. 이러는데 그럼 여세요. 그러면은 엮고 나서 그 기사분은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아, 전화를 주세요 했는데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났대. 아.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고장 나가지고 건전지를 또 사가지고 해서 안 돼. 예. 갈아야 된대. 전화가 와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봉사가 8시 끝나니까 그때 사가지 못하고 내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연방 전화 동창 그러면 안 했으면은 내가 우리 지금 밥 굶고 있다. 해가에서 밥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 할 수 없어서 가스 이제 사장님 불러서가지고 요거 좀 해가지고 가스레인지를 해달라. 제가 카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싸게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주세요. 네. 보내놓으니까 가스레인지가 된다. 내가 우리 이런 까딱까딱 하리가 된다. 그 돌려 보내라 이랑 이미 샀습니다. 이미 가스레인지 샀기 때문에 놔두었다가 다음에 고장 나면 쓰세요. 이 음료는 들어가지고 포트는 봐야 포트기는 봐야 되고 음료는 타야 되고 전화는 못 샀고 아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짜증은 못 내잖아요. 제가 진짜 뭐 몸이 안 좋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다고. 예, 지금 적중이 안 있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 못 해드린다고. 아,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예. 집에 있었는데 밖에 있는 척 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거는 비밀입니다. 안방이었는데 밖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비밀입니다.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장님도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죠. 최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저 공간이 복잡해서 세면대를 뗐다. 근데 물이 나온다. 예? 세면대를 부수는 거 아니에요? 세면대가 없어졌는데 세면대가 원래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떼버리고 마킹을 안 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걸 저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물이 안 오르는 구멍 안 뚫힌 거 사과 와가지고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이 구상이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서 사과 왔더래요. 구속을. 해결이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전화기가 요즘에는 번호가 뜨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그럼 이제 아 이분 전화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니 왜 내 전화만 안 받노 이런 느낌. 아, 그 앞전에 네.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네. 전기가 끊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 고장이 잘 나네요. 잘 납니다. 네. 그 부엌에 그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네. 그 울어서 또 제가 가서 또 스위치 또 내려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제가 했답니다. 근데 네. 제 폰에는 부재중 안 떴잖아요. 저런. 안 떴는데 내 전화라서 안 받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마음이 좀 속. 네. 그런 말 들어보셨나 봐요. 네, 좀 기가 어두우신 분이 있는데 전화 자꾸 하셔서 제가 여보세요 해도 못 드시고 또 끊고 또 하시고 이러니까 이상한 내 전화는 안 받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있어요. 때로는 서운한 게라 진짜 누구든 전화 오고 하면 똑같이 어느 누구든 해주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처 다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쁜 생각이 나는 거지. 다음엔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정말 아니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 그만큼 속상하니까 네. 오해받은 거잖아요. 네, 네. 사람들 다 그거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 무서워요. 뒤에서 딱 보고 전화합니다. 이렇게 받나 안 받나. 안 보자 안 보자. 진짜 안 받는 지금 건가. 어쩌봐라 어쩌봐라. 그 정도까지 그런 건 안 계십니다. 저희가 너무 때가 무겁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장님. 정말 우리 동네에 나를 조금 애먹이는 분이. 사실은 제가 이장 나간다니까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들이요? 예. 네. 아우 그 약한데 나가갖고 술도 먹어야 되고 또 남자들이 아이고 여장이 나 무시하면 어쩔래 자꾸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걱정을 해주셨네. 진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고 나도 사실은 걱정이 되고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딸처럼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아이고 엄마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더 좋아라 하세요. 근데 진짜 어머님들이 그렇게 걱정 전화를 하셨다는 건 어머님 세대 때는 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죠, 일인 그렇죠.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시골도 내 의자가 이런 소리 했다가는 주변에서 다 쳐다보거든요. 그래갖고 그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장애가 돼요. 이장이 되기 전에 아줌에 아저씨 이랬는데 이장이 되고 나서는 어머니, 아버지, 형님, 아주버님 전부 저는 가족적인 호칭을 다 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네네. 예. 또 저도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생각나고 안 하려면 핑계나 불평이 생이 난다. 저는 그 말을 참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아저씨하고 항상 부딪힙니다. 안 해도 되는 거. 항상 손 잡고 다닙니다. 네가 언제까지 할 길하고 어째서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딴 이상은 안 그러는데 니는 와 그러노? 원래는 우리 아저씨하고 싸움을 잘 안 했거든요. 예. 이장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장하려고 할 때 말리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면 되노? 나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바깥 어른께서는 이장을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는 매사를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욕 듣고 갈까 봐서 자기한테 챙기는 마음인 줄은 아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때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머리 써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못해도 잘한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죠. 그거를 꼭 얘기로 내고 후비 파고 막 이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아이씨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남편분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기... 사랑합니다. 어디가 마시는 거예요? 박영기, 이장 외도 좀 잘해라. 우리는 상수도도 없었고 제가 할 때 오폐수를 할 수 있는 공사도 없었어요. 주민들의 수건 사위였다 보니까 만족스럽고 상수도 들어왔네요. 네. 또 동네 중간중간에 운동기구도 넣어드리고 벤치를 다 넣고 차들이 많이 아니 좀 많아요. 보니까 좀 많네요. 저도 몰랐는데 참 일을 잘하네요. 그지? 네. 아니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해야 돼. 어느 정도 되는데. 받아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주는 대로 많이. 우리 권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이번에 명언은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본인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여라. 예, 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창읍 죽전에 사는 장채규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신골입니다. 신골, 즉 신 만들 때 시수를 큰 신발, 작은 신발 있듯이 그거를 안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기본 털입니다. 옛날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일본에서 구두 가게를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신 같은 거 만들 때 쓰던 물건인데 그 기술이 좋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구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기니까 모든 걸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오니까 저것만 집에 있어가지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께 쓰시던 숫다리미입니다. 예, 옛날 그 숫다리미라고 숯을 담아서 쓰시던 다리미와 인두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그 숯을 담아서 설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은 한복 두루마기는데 동전 같은 걸 달 때에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집이 좀 가난해서 전기 다리미는 살 형편이 못 되고 저걸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그 뭐 사용 안 하죠. 전기 다리미가 있고 하니까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죠, 지금. 네, 이거 말고도 옛날 물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옛날 삼베 쓰던 솔. 이거는 실 감는 부. 이거는 옛날 병장 때. 예, 호롱. 이거는 옛날 촛병. 이거는 옛날 나무그릇. 앞으로도 오래된 물건을 잘 보관하였다가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쓰시던 물건이니까 잘 보관하여라고 하면서 문의해 줄 계획입니다.